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크래프트 종목을 좀 살펴보고 매매 전략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이크래프트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이나 그리고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아이크래프트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기업 내용을 좀 보면은 네, 인터넷 네트워크 구축 및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시장에서는 백신 여권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이 부분에 부각이 되면서 등락을 좀 이어갔던 종목 중에 하나고요. 예, 그리고 5G 관련주로도 등락을 예전에 이어갔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네, 또 하나 뭐 SI 관련주, 그러니까 시스템 통합 관련주로 해서 등락을 이어갔던 종목 중에 하나고 마지막으로는 뭐 빅데이터 클라우드 뭐 관련해서 이런 쪽 그리고 엔비디아 관련주로 해서 등락을 좀 이어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선 해당 종목 실적 좀 한번 살펴보면은요. 매출액 2020년도 970억으로 나왔고요. 다음해인 2021년도에는 1053억으로 나오면서 개선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작년에 1129억 원으로 나오면서 뭐큰 폭의 매출 개선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고요. 네, 해당 종목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2020년도에는 뭐 그냥 딱 보합 수준입니다. 그냥 0원이라고 찍혀 있고 뭐 2021년도에는 21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좀 개선이 됐지만 작년에 다시 2억 원으로 좀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좀 감소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해당 종목 순이익도 보시면은 2020년도 10억 원의 순이익을 좀 기록을 했고요. 2021년도에는 24억으로 해서 개선이 됐습니다. 다만 마찬가지 순이익도 작년에 3억으로 좀 나와주면서 작년에는 일단은 실적이 조금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은 좀 부진했던 상황이고요. 뭐 올해 1분기 실적을 보면은 영업이익 뭐 이런 쪽 적자를 좀 기록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해당 종목은요, 뭐 어느 정도 재무제표는 지켜져 있고 뭐 투자 충분히 가능한 종목인데 투자 못할 종목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실적 폭발적인 부분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종목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부채 비율이라든지 유보율을 좀 봤을 때는 충분히 투자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 그리고 재료 모멘텀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급을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보시면 외국인 매수매도 반복이 됐는데 근래 들어서는 순매수가 더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30만 4천 주가량 순매수 우위를 좀 보이고 있고요. 개인 수급을 보면은요, 외국인 수급과 상반된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32만 9천 주가량 순매도 우위를 좀 보이고 있고요. 기관 수급을 보면은요, 매수매도 반복 단기 성향이 좀 짙은데 뭐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4,300주가량 순매수 우위를 좀 보이고 있다. 해서 뭐 최근에 양매수, 개인만 매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뉴스플로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아이크래프트 주가 상승, 엔비디아 사상 최고치 관련주로 해서 부각이 되면서 엄청난 등락을 좀 이어갔던 그런 상황인데요. 여전히 재료 모멘텀 살아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엔비디아 솔루션 제안 및 기술 소개 나선다. 이런 부분 뉴스가 오늘 좀 형성이 됐던 그런 상황인데요. 보시면은 28일에서 30일 기간이죠. 오늘부터 해서 금요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AI 전시회 2023 인공지능엔 빅데이터 쇼, 뭐 이런 쪽에서 엔비디아 솔루션 기술 소개에 나선다라고 일단은 기사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AI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런 쪽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등락을 좀 이어갈 수 있을 거라 좀 보고 있고요. 뭐 계속해서 아무튼 좋은 이슈는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해당 구간 쌍봉을 좀 찍었었습니다. 이 월봉상 쌍봉을 찍고 다시 평균으로 회귀를 했는데
해당 지지 라인에서는 여지없이 지지가 나왔고 하방형 직성을 좀 나타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좀 증가되면서 장기 평선을 돌파하고 위에서 일단은 숨고르기 하면서 매물 소화하는 그런 과정을 좀 거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시세 줄때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은 또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 재료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열려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봉상 보시면은요, 아직 역별 구간입니다. 역별 구간에서 주가 저항을 계속 갔다가 하락을 멈췄습니다. 이중 바닥 형성 이후에 거래 증가되면서 상승 흐름을 좀 보였지만 보시면은 481선 저항 라인 딱 정확하게 저항을 받고 조정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다시 한번 돌파를 했고 N차 파동을 좀 만들면서 위아래 등락폭을 좀 많이 크게 가져가면서 매물 소화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뭐 21선 이건 현재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깼다가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일부러 깼다가도 흔들고 또 바로 슈팅이 또 나올 수도 있는 패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뭐 걱정할 부분은 아니고요. 뭐 분할 매수 공략을 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뭐 좋은 수익을 또 추가적으로 만들어 갈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관련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1차 매수는요. 4,850원 지금 현재 전후 구간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는데 4,850원 전후 구간에서 1차 매수 말씀을 드리겠고요. 2차 매수는 4,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높하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1차 목표가는 6,400원에서 6,700원 이 정도 구간을 잡고 진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은요. 1차 매수 가격은 4,850원. 전후 구간 말씀을 드리겠고요. 2차 매수 가격은요. 4,000원. 전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 가격은 말씀드렸던 6,400원에서 6,700원. 사이 정도 잡고 진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정도 시나리오 잡고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글로벌 증시 만약에 폭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익은 만들어 갈수 있을 거라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1차 매수하고 바로 슈팅이 나온다고 하면은 해당 물량만 가지고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시는 거고요. 만약에 시장 하락에 의해서 주가 밀린다고 하면은 어설픈 구간에서 2차 매수하지 마시고요. 말씀드렸던 가격 구간까지 충분히 기다렸다가 해당 구간 전후 정도에서 진행을 하시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2차 매수가 도달했다가 다시 수익 구간을 만들어 가려고 하면은요. 당연히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아이크래프트 종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 저처럼 가격 전략까지 영상에서 시원하게 오픈해서 알려드린 채널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가격 전략은 기본 가격 전략이고요. 매크로 상황에 따라서 매매 시점 및 타이밍이 다소 변동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영상만으로는 도움을 드리기에 다소 아쉬운 상황이 일정 부분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상황, 수급 상황이 변해서 말씀드렸던 목표가보다도 월등히 추가 수익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아쉽게 놓칠 수가 있고 또 추가 매수 가격을 시장 상황에 맞게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진행을 해서 비중을 늘려서 수익률을 또 극대화할 수가 있는데 이런 점을 또 빠르게 반영시키고 도움을 드리기에는 영상으로는 좀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영상을 보고 실시간 대응하시기 어려운 초보 투자자분들은 아마 시장 변동성에 간혹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보완하고 더 많은 추가 수익을 좀 창출하고 도움을 드릴 수가 있게 제가 매일 오전 8시 반부터요. 장 마감,
3시 반까지 실시간 대응하실 수 있게 실시간 무료정보 공유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실시간 무료정보 공유방은요, 네,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영상에서 미처 알려드리지 못한 해당 종목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과 당일 중요 시황과 핵심 이슈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종목에 대한 대응과 장중 당일 주도주, 뭐 주도주로 좀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네,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면은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뭐 대화도 편안하게 나누고, 또 제가 수익 안겨드리면 또 인증도 이렇게 남겨주시고, 웃으면서 편안하게 일단 소통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또 보시면은 또 감사해서 사진으로 직접 이렇게 인증까지 또 남겨주시면서 소통하면서 즐겁게 또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계속해서 수익 인증을 해주면서 서로 힘이 되면서 그렇게 즐겁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해당 방 안에서는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이 어려운 시장을 서로 즐겁게 좀 헤쳐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네, 이 어려운 시장 함께 대응하면서 네, 실시간으로 좀 소통을 하고 뭐 대응하고 하는 그런 소통하면서 정보도 좀 공유하고 당일 주도주로 또 대응 물타기 자금 없으신 분들 당일 한 종목 급등주로 해서 수익도 좀 만들어 드리면서 대응 물타기 자금도 좀 만들어 드리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아무튼 이렇게 매일 즐겁게 같이 시장을 좀 대응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함께 매일 같이 시장을 좀 대응해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확인해서 순차적으로 해당 방 입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방은 인원이 좀꽉 차면은 많은 분들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실시간 무료 정보 공유 방에 꼭 참여하셔서 힘든 하루 속에서 조금이나마 즐거움을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얼른 계좌를 좀 불리셔서 힘들어도 계좌를 보면 또 웃음이 절로 나오는 그런 날이 좀 빨리 오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